강인 사장의 강경입니다. 오늘 천자문 시간이에요. 2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자부사군 와럼여경이라는 구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 4줄 16자 한번 배워볼까요? 오늘 배우실 천자문은 자부사군 와럼여경 효당갈려 충즉, 진명. 이거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죠? 하나씩 하나씩, 나자를 보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천자문은 네자지만, 그 안에 심오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취할 자. 원래 재물 자자인데, 여기서는 취하다, 의지할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갖다라고 할게요. 아버지 부 섬길사. 일사가 아니라 섬길사라는 또 있습니다. 임금 군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을 취하여 임금을 섬기다라고 해서 부모 섬기는 마음으로 그 마음 그대로 임금에까지 섬기는 것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부모를 섬기는 마음을 취하여 거기에 의지하여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임금을 섬긴다. 그럼 어떤 뜻이냐? 보통 이렇게 효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효경 구절을 조금씩 봐드릴게요. 자어사부하여 이사모의 애동하며 자어사부하여 이사군이 경동이라. 이 구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써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를 섬기는 것에 의지하여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같이 하며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을 취하여 임금을 섬기는 것에 같이 공경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 사랑하는 마음 같이 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를 섬기는 것으로 임금을 섬긴다. 그럼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빠진 게 보시면 그 어머니 섬기는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취하여 임금을 섬기는데 공경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효경에 있는 글귀를 이렇게 천자문으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네자로. 두 번째 줄 볼까요? 그러면 와럼여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말한다, 말씀하신다. 엄격한 엄자 와예요. 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서로 접속해 주는 거. 그다음에 경 엄과 경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엄이 뭐고 경이 뭔지를 알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봤더면 엄은 뭐냐? 임금과 부모의 명을 엄히 지키는 거. 지키는 거. 부모와 임금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면 어떤 좀 고난이 있어도 되도록이면 90% 정도는 지키려고 하는 게 엄격함이며 공경경은 뭐냐? 임금과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드는 것입니다. 논어에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부모에게 잘못이 있을 때 자식이 충분히 간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식이 간언했는데도 고치지 않는다고 하여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렇처럼 임금과 부모의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고 반대로 내가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간언을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절대 원망하거나 그분들을 막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수고로워도 참아야 된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성인군자의 말이긴 한데 실생활에서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식이 조금 부모가 말한 걸 자식이 들어주는 것도 참 고맙지만 자식이 어떤 바른 소리를 했을 때 부모도 좀 들어줘야 우리가 서로 살지 않겠습니까? 부모 말은 100% 들어야 되고 자식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아까 성인군자에서 수고롭지만 참아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라고 하였으나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게 끝까지 유지되기가 힘들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책이고 그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될 때는 그게 말이 먹히지 않는 부모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모가 꼭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이
머리 구조가 그게 잘 되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과 경을 말하는 것이다. 아까 앞부분에서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정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엄숙함과 공경함이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천자문을 얘기했더니 제가 이제 엄숙함과 공경함을 좀 분리를 해드린 거예요. 엄숙함은 임금과 부모님의 명을 지키는 것이고 공경함은 임금과 부모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다. 자, 그럼 세 번째 구절. 효당 간력입니다.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해야 한다. 아, 당연하죠. 우리 효도하려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요. 이게 이제 유교의 기본이고 이렇게 돼야 사회가 유지되는 건 사실이죠. 이게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강조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효도를 마땅히 힘을 다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효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언제까지 효도를 해야 됩니까? 보통 효도의 끝은 내가 잘 되어 내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효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것이냐 한번 볼까요? 보통은 자 사람이 태어난 지 3년이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죠. 그래서 부모한테 끝까지 효도하는 건 부모가 돌아가시고 3년까지. 그래서 3년상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3년상을 지극히 하여 나아지고 길러지는 애를 보답해야 된다. 그러면 효도는 마땅히 힘을 다한다. 언제까지예요? 기본적으로 데드라인이 돌아가시고 3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3년상, 3년제, 제사도 상당히 정성스럽게 3년 안에는 계속 하잖아요. 보통은 살아생전에 잘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조금 내가 살아생전에도 잘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잘하고 싶으면 효도의 끝은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사 지내면서 우리 유교에서는 그렇게 하죠. 요즘 제사 안 지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맞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훈장님 저의 생각은 살아생전에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3년상까지가 힘을 다한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충즉 진명입니다. 그러면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충성은 임금한테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된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야 된다. 참, 옛날에는 정말 임금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까지 내놓고 관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정말 목숨을 내걸고 관직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자, 충성이라는 건 뭘 바치는 거래요? 목숨을 바치는 거라는데 조금만 부수적인 생각을 하면 자, 임금과 신하는 의로 만난 겁니다. 피도 안 섞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굴 위해 자, 임금이 신하를 예로 부리면 신하도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잘해야 돼요? 임금이 잘해야죠.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의 별이가 되잖아. 군인 신강이라고 하죠. 임금과 신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장님이 잘하면 직원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잘하면 자식이 웬만한 정상인이라면 잘할 수 있겠죠. 교사가 잘하면 학생들도 잘할 것이고 가게 주인이 잘하면 직원들도 잘하면서 장사도 잘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준은 다 내가 예를 다해서 상대방을 대했을 때 돌아오게 된다는 논리인데 참 말은 쉽죠. 말은 참 쉬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이. 그래서 기본 규칙은 이 충성을 했을 때 나라가 임금과 신하의 이 서열이 되면서 잘 굴러간다는 유교의 사상이 천자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충성은 목숨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충성을 이끌어내려면 임금이 의로 만난 사이를 예로써 부려야 된다는 걸로 마무리를 됩니다. 정말 간단한 천자문 4자이지만 엄청난 사상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천자문 20부 20번째 시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천자문 얘기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